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상 17장에서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며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과 싸워 이겨 그들로부터 받은 많은 전리품 중 귀한 금, 은, 옷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같이 성전을 위해 전리품을 비축해두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28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며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오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위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17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백향목궁, 애굽, 가드, 모압, 소바, 유브라데강, 하맛, 다메섹 아람, 다브핫, 소금골짜기, 에돔, 여리고, 아람 나하하임, 아람 마아가, 메드바, 라빠, 예루살렘, 게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나단, 하닷에셀, 도우, 하도람, 아비세, 요압, 여호사밧, 사독, 아비멜렉, 사워사, 분하야, 다윗의 아들들, 하눈, 소박, 십부개, 엘하난, 라흠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소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를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러한 다윗의 소망에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소망과는 다른 뜻을 밝히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도발적 상상, 즉 처음부터 어깨에 매여 옮기도록 설계된 언약궤를 집을 지어 모시겠다는 그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향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한편 다윗의 모든 전쟁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함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하맛은 요새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하맛은 다메섹 북쪽
오론트스강 유역에 있던 수리아의 성읍입니다. 하바드왕 도인은 다윗과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솔로몬은 이곳에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맛으로 그리고 하맛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역대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역대상 18장에 이어 19장에서도 다윗의 승전 기록은 계속됩니다. 암몬과 아랍에 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하와 비교했을 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받아들인 일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전쟁 승리 기록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발단은 다윗이 암몬에게 보낸 조문단에게 암몬의 왕 하눈이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암몬의 방백들이 다윗의 조문 사절을 정탐으로 오해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외교적 결례를 한 암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메드바는 물이 많은 시내라는 뜻입니다. 메드바는 요단 동편 아르논강 북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모압의 성읍입니다. 메드바는 남북을 잇는 대상로의 길목에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메드바는 출애굽 당시 아모리왕 시온의 성읍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르벤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다윗왕 때 암몬 아람 연합군이 이곳에서 진을 쳤고 요압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훗날 모압왕 메사가 메드바를 정복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을 선포할 때 메드바도 함께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암몬이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사서 연합군을 조직하자 다윗도 이 전쟁을 위해 요압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협공 작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 요압은 아람과 맞서고 아비새는 암몬과 맞서 아람과 암몬 두 나라의 연합군이 협공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